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이제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제 군대 제대하시고 그다음에 건축학과 설계 쪽 같아요. 3학년으로 복학하고 있는 학생인데 파라메트릭 디자인, 뭐 그라스호퍼, 파이썬 뭐 이런 것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다행히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는 케이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아직까지 재미있다. 뭐, 재밌는 형태가 나왔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더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해낸 프로젝트를 많이 보지 못했다. 당연히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많을 텐데, 제가 잘못 찾겠습니다. 라고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설명을 주셨고, 혹시 남주님은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지, 어떤 건축적 시나리오와 디자인 랭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1년에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쭉 소개해 주는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방향을 잡을 때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 질문, 그러니까 사실 이거 슬랙으로 이제 주셨는데, 여러분들 슬랙 많이 오세요. 이제 슬랙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걸 또 그냥 채팅으로 답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정말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저의 짧은 이제 생각을 비디오로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 컴퓨테이션 방법론을 가지고 좀 이쁘게 만드는 거 제외하고 좀 다른 뭔가가 있지 않나? 이야기해 줄수 있겠니? 너는 어떻게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어떤 프로세스를 컴퓨테이션이나 파라메트릭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가 맥센스한지 좀 말이 되는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방향성이라든지 공부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정말 지금 비디오가 한 3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막 이상한 거 빼놓고는 최소한 한 150개 이상은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걸 거예요. 많죠? 이걸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뭐 강조도 하고 하나 파고 쭉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근데 거의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걸 추천해드린 저도 약간 좀 말이 안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어이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여러 부분보다는 내가 비디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 비디오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충분히 그 아카이브가 쌓여 있으니까 데이터가. 비디오 데이터가, 렉처 시리즈랑 워크샵 시리즈가. 그리고 제가 그 포인트 아웃을 몇개 이렇게 댓글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댓글을 보세요. 댓글이라기보다도, 오케이. 댓글도 마찬가지고, 거기 우리 그 설명란, 비디오 설명란에 제가 몇개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데이터, 디자인 앤 데이터? 데이터 앤 디자인? 예, 디자인 앤 데이터? 데이터 앤 디자인. 이라는 비디오로 제가 작년 여름에 그 국제 컨퍼런스에서 워크샵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만들었던 비디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잘 설명해 놨어요. 예, 그 비디오에서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비디오에서는 사실 데이터의 관점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약간 필터를 바꿔 봐요. 자, 그래 디자인을 할 거야. 자, 그럼 디자인이라는 게 과연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있겠죠. 뭐 환경적 측면, 뭐 지오그래피컬, 혹은 뭐, 전 우주적 스케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건축적 스케일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프로덕트, 그죠? 뭐 모바일,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스케일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랜드스케이프도 디자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시빌 엔지니어링도 하고 얼반 디자인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는 데이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참조를 하던 내가 데이터를 만들던 아니면 디자인을 하니까 결국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 데이터가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거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가만히 보잖아요. 아, 나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어. 이것도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좀 데이터를 좀 명백하게 내가 캐치해내고 그 생각하는 뇌구조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말이 이렇게 확장이 너무 되니까
그 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제가 데이터를 관련해가지고 각각의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어떤 데이터들 어떻게 디자인에 인볼브해서 썼냐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라스호퍼 위주로 일단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라스호퍼로 위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금 또 배우시는 단계니까 그라스호퍼를 배우시는 단계에서 제가 그냥 게스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형태적인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그또 3학년이시니까 친구분들 선후배들이 작업했던 부분들을 참조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해요. 지오메트리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희찬이 형 모시고 와서도 이제 이야기했었죠. 빔 관점으로도 볼수 있죠. 빔 관점. 자, 다시 정리할게요. 데이터의 관점, 그다음에 지오메트리의 관점. 지금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시고 그라스호퍼가 어떻게 보면 라이노 툴이니까 라이노는 뭐야? 디지털 모델링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오메트리죠. 그다음에 지금 희찬이 형 같은 경우 우리 스피커로 자주 나오시죠. 희찬이 형 같은 경우는 빔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빔. 빔이라고 하면은 빌딩 그죠?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뭐 래빗 혹은 3D 모델을 가지고 뭔가를 하자. 사실 이건 올바른 텀은 아니에요. 사실 시찬이 아마 이 비디오를 보시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이야기했어 했는데 아, 맞아요. 그런 맥락도 있고 저런 맥락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좀 가난한 이해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것도 하나 이해니까 그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과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이거 왜 해야 되냐? 라는 걸 봤을 때꼭 디자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이거를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라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초기에 사이트가 이러해.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을 했어. 이 데이터에서 쭉 가서 어떻게 건축화가 되고 이 건축화된 건물들이 어떻게 메인테인이 되는 것까지 이걸 1년에 어떤 데이터 프로시저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하이레벨로 말씀드리는데 일부러 제가 딱 얘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딱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왜냐면 딱 너무 그게 이퀄 이게 될까 봐. 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특별히 학생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컴퓨테이션 띵킹이 어려워요. 파라메틱 디자인이 뭐예요? 계속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예전에 파라메틱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제가 그런 비디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나의 디자인 랭귀지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컴퓨테이션의 C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랑 제가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되게 잘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분들은 자기 디자인 랭귀지가 굉장히 명확해. 예, 컴퓨테이션을 C자도 잘 몰라요. 근데 대화가 잘 돼. 말도 통하고 어떤 피드백 누수가 크게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 컴퓨터로 옮겨 적는 거야. 끝이에요, 그냥 그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도구예요. 이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은 UI나 아이콘 이런 거에 제약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리미트된 그런 환경 때문에. 근데 스크립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99.99%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툴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세상이 확 열렸을 때 거기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툴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 랭귀지, 내가 주로 해왔던 방법론들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한테 이해시키지? 여기에 포커스거든요. 사실 이거는 근데 문법이나 어떤 그러니까 언어적 문법이라든지 API로 해결이 돼요. 예, 이건 나중 문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스텝까지 갈 필요 없고 지금 당장은 내가 사소한 어떤 디자인 건물 하나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재밌는 형태가 나왔다 이 정도라고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거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센텐스 하나에서 지금 폭로되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노출되는 게 되게 많아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결국 친구야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지점은 뭐냐면 이쁜 서피스를 만들고 막그 더블 그 뭐죠? 복공면을 만들고 어떤 막 패널링을 하고 막 구멍을 뚫고 막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을 정말 원 오브 뎀이야. 그냥 우리가 하는 거에 그냥 하나의 한 부분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아파트 하나 만들고 빡세운 건물 하나 만들어도 컴퓨테이션 어프로치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율을 잡는 거죠. 뭐 가로 세로 비율이 어떻게 됐을 때 가장 좋고 스코어가 높고
만약에 뭐 가로세로 비율이 일정 단계보다 줄어들면 예를 들면 뭐 가구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방으로서 너무 이렇게 사이즈가 안 나온다 친다면 그런 것들은 뭐 피해야겠죠? 뭐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 그럼 그런 룰들을 가지고 내가 적용시키는 거죠.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디자인할 때 얘가 모니터를 하거나 아니면 걔한테 시켜서 내가 그 이터레이션을 받아서,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면 반복이거든요. 100개, 1000개, 1만 개를 뽑아라고 해가지고 갖고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정말 더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앞으로 100년 뒤에 로봇이 한명 있어. 여러분들 설계하시면, 디자인하시면 졸업작품 할때 시다라고 하잖아요. 저 때는 있었거든요. 저도 시다도 많이 했고, 저는 제가 시다가 있었나? 저는 그냥 혼자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예. 있었겠죠. 예. 어쨌든, 시다가 로봇이 한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봇. 내가 말하면 어쨌든 다 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건 내가 얘한테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서 얘가 일을 못 하는 거지. 그쵸? 이해되시죠? 어떤 맥락인지. 그래서 내가 내 디자인 방법론과 내가 어떻게 개발할지를 명확하게 안다고 친다면 이걸 그냥 옮기면 된다. 이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에스펙트가 되게 다양해요. 어떤 스케매틱 디자인에서의 어떤 그 컴퓨테이션이 할수 있는 역량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실제 그 컨스트럭션 도면을 칠 때라든지, 아니면 BIM 모델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어떤 체크 같은 걸할 때라든지, 뭐 되게 그 영역에 맞춰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뭐 집중하고 하는 그런 고려에 대한 대상들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드라이브 할지도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 사이트에 따라 다를 거고. 내가 그것들을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고, 팀 프로젝트도 해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구나. 저 교수님은 이렇게 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아, 난 이런 게좀 좋은 것 같아. 책도 보고, 건축가의 작품도 보고. 이러면서 내가 계속 나만의 디자인 방법론들을 대충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지시하면 된다는 거죠. 스크립팅을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API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면 된다. 예. 그리고 지오메트리를 공부하면 된다. 끝! 끝! 이세 개만 하면 돼요. 근데 세 개가 되게 넓어. 다시 요약할게요. 지오메트리라고 하면 뭐예요? 벡터죠. 예, 벡터가 어떻게 되고, 라인이 어떻게 되고, 익스트루전이 어떻게 되고, 막. 약간 이런 101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정말 너무 당연한 어떤 그런 건데, 이게 단순히 수학적으로 나오고, 코드로 나오고 해서 이게 어려운 거야. 예.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이런 지오메트리 부분들, 한 파트 있고. 그다음에 API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를 from scratch, 처음부터 우리가 manipulation, 그러니까 조작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만드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라이노스죠. 그게 얘예요. 그라스호퍼스죠. 다이나모스죠.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누가 만들어 놓는데 그 안에 명령어들을 걔네들이 이제 패킹을 해놓은 거야. 예. 그래서 버튼 클릭하면 사실 뒷단에서는 그 패킹된 명령어들이 순서대로 돌아요. 근데 우리는 걔네들이 그거를 스크립트로 컨트롤할 수 있게 열어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명령어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다. 초당 이건 뭐 뉴런넷이긴 하지만 초당 막 1조 번의 계산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빨라요. 우리는 초당 몇 번에요?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 APM 뭐 그죠? 액션 퍼 미닛 보면 1분에 뭐몇 기껏해야 뭐 300번, 400번, 500번 못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1분이면은 얼마야? 1초에 1조 번을 이터레이션을 도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산술적인 개념이고 뒤 안에 디테일은 있을 테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빠르고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컴퓨팅은 제가 지금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책을 쓰면서도 제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중에 뭐냐면 컴퓨터 쓰는 이유는 속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도랑 속도. 컴퓨터가 속도가 빠르면 아무도 안 쓸걸요? 예, 속도 때문에 계속 이 컴퓨터가 각광받고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속도가. 우리가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API를 좀더 설명하면은 API 같은 경우는 그런 명령어들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작은 부스러기 단위들을 나열해서 패키징해서 사용자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나는 뭐, 맥스를 쓸수 있어. 마야를 쓸수 있어. 라이노를 쓸수 있어. 이 말인즉슨 그 API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코딩 모르는데요? 나 그냥 이 프로그래밍만 썼는데요? 포토샵만 썼는데요? 네. 그 명령어를 쓰고 익혀놨죠. 그게 거기서 조금만 살을 더 붙이면 API 이해가 가능해요. 왜냐면 API도 그 윗단에서 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내가 툴을 잘 쓰고 있다고 친다면, 예를 들면 스케치업 라이크 모델링이 있죠. 스케치업에서 좀잘 되는 그런 모델링이 있고, 라이노의 어떤 프로시저한 모델링이 잘 되는 거 있고, 마야 맥스의 어떤 그 넘스 모델링, 요즘 많이 뜨죠. 뭐, 그 폴리곤 모델링? 폴리곤 모델링의 스무스 이펙트. 이거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제 쓰던 기능인데, 요즘은 이제 라이노에서 그게 각광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그냥 모델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장단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플러그인 뭐 T스플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인 건데 그건 나중에 다른 토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고 한다면 그 API의 개념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라이노 많이 쓰시니까 제가 라이노에 관련된 그 라이노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한번 들어보세요. 그 비디오를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링크로 하나 달아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랭귀지, 나의 디자인 랭귀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한 거라도 이거를 쪼개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게 컴퓨테이션 띵킹이에요. 예. 그래서 그 컴퓨테이션 띵킹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디자인 생각들을 그걸로 바꾸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그러한데,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비기너한테 이걸 다 이해할 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암묵적인 부분들도 많고 저희 어떤 결과론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러하구나. 먼저 이 길을 간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간 길은 이러하구나. 뭐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이제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느 정도 그 컴퓨테이션을 활용하는 그 레벨이 있어요. 난이도가 있어요. 너무 깊게 들어올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파이썬도 공부하시고, 라이노 스크립트도 공부하시고, 그라스호퍼도 공부하시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이건 이래! 라고 딱 정형화시키지 않고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뭐 다른 비디오도 좀 보시고, 하면서 우리 이 질문자만의 이 학생만의 답을 만들어 나가고 학생만의 어떤 랭귀지 그리고 학생만의 어떤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타일을 정의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하이레벨로 답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좀 구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컴퓨테이션을 떠나서 그냥 내 디자인 스타일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고 특별히 이제 컴퓨테이션이라는 바운드를 넘어서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뭐그 정도로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킨다. 거기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어프로치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그 하다 보면은 또 거기 안에서 또 생각이 많이 교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꼭 테크니컬하진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교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딱 고정시켜 놓지 말고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